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코로나 얘기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증시에서 이번 주에도 코로나 얘기 빼면 사실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건 중국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중국의 위드 코로나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또 이번에도 역시 중간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11월 기점으로 막 이제 늘어났었다가 11월 말 기준으로 확 꺾였죠. 그래서 이렇게 꺾인 것 때문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확진자 수가 줄어서가 아니라 PCR 검사를 이제 예전만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조금 더 방역 완화를 더 크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 집단 감염으로 가기 위한 대규모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예전처럼 다시 봉쇄를 한다거나 제로 코로나를 다시 가져갈 가능성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일선 도시에서 먼저 방역 완화 조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북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수도 있고 정치의 도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베이징조차도 지금 조금씩 PCR 검사도 확인하는 거 안 하겠다. 그리고 뭐 QR코드 스캔하는 것도 생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역 완화가 더 크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어제였죠. 국무원 코로나 방역 최적화 10개 조치를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나 PCR 검사 빈도와 규모를 모두 축소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 기관들 필요한 데서만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요양원 이런 뭐 고령자들이 많은 그런 기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쇼핑몰 가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PCR 검사 확인 안 할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우리가 지역 간 이동 시 만약에 상하이에서 북경을 간다, 북경에서 광저우로 간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꼭 필요했던 PCR 검사, 도착한 후에도 PCR 검사 해야 되고 외부 사람 왔으니까 넌 한번 검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됐던 것들이 다 불필요해졌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가장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것도 두 번째로 키포인트 는 격리 방법을 최적화하겠다. 그래서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 조금 뭐 감기 증상 정도만 있거나 무증상인 사람들은 꼭 격리 시설로 가지 않아도 돼, 집에서 해도 돼라는 부분들을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혁신적이죠. 혁신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우아스럽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거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가? 기본적인 의약품 구매를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 살 수 있도록 수요를 보장하라. 약품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인당 몇 개씩 제한했던 것들도 다 그렇게 못하게 해.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약국에서 필요한 감기약, 해열제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주요한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중국의 움직임이 어땠을까요? 자, 어제 이런 발표와 더불어서 중국의 1월, 2023년 1월에 연휴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정 연휴가 있고 없죠. 거의 없어요. 주말 사이에 심지어 주말이 껴서 1월 1일도 주말인데 자, 이제 1월 1일, 1월 2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데 좀 인간적으로 짧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중국에서도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쉬고 나서 14일만 일하면 춘절 연휴, 이렇게 긴 춘절 연휴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연휴가 바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이동도 사실 풀어준 거잖아요. 이동 제한도 풀어준 마당에 중국인들의 이제 여행 검색어가 굉장히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립닷컴이라는 중국의 대표적인 여행 플랫폼에서는 2023년 여행
상하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여행 관련 검색어가 900% 이상 전일 대비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항공, 호텔 이런 거 상품 검색하는 것도 6배에서 7배 가 증가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시행에 옮겨질지 내년 춘절 또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반등할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감기약과 해열제를 미리 사두자라는 움직임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코로나, 우리나라도 한 3월, 4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한번 다 퍼진 적 있죠. 저도 걸렸었고요. 그때 당시에 약국만 가도 이렇게 코로나 관련 약품 키트처럼 이렇게 포장돼서 팔았었거든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약품, 필요한 약품들이 키트로 이렇게 좀 안내사항이 나가고 있고요. 1일차에 열날 땐 이걸 먹으면 돼. 2일차에 목 아플 땐 이런 걸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좀 안내문, 이렇게 약국에서 키트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살수 있게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은 거의 대부분 풀렸어요. 나머지 하나 안 풀린 게 있죠. 해외 가는 거, 해외에서 중국 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아마 내부적으로 좀 조건을 다 해보고, 기존에 이제 방역 완화 조치들을 해보고, 향후에 해외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것들을 조금 더풀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11월에 아까 그 확진자 수 이렇게 늘어난 거 보셨죠? 그래서 11월 경제 지표를 보면 다안 좋아요. 자, 보시면 PMI, 먼저 발표된 PMI 지표를 보면은 자, 기준치인 50선을 2개월째 밑돌고 있어요. 점점점 우하향하고 있죠. 어제 발표된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도 예상치보다 훨씬 안 좋은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권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수출이 막히는 것도 있고 수입 자체는 내부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지금 안 좋은 거는 그렇다 치자.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풀어줬으니까 12월에 이렇게 바닥주가 어떻게 올라갈지 각도라든지 속도로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경제농사는 이미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훨씬 많긴 한데 기대감이 정말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12월 지표부터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이제 다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한번 미래를, 내년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때는 2023년 5월 중국의 노동절 이제 그때 중국의 주요 관광지들이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베이징 북경의 만리장성이죠. 자, 만리장성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하이 디즈니랜드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껴있는 거를 계속 제가 껴놓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되기를 바라면서 좀 내년 2023년은 소비든 경제든, 뭐, 인프라 경제든, 여러 다방면적으로 지금 중국이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를 풀었고, 이제 반등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가장 좀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소비가 아닐까. 여기에 더해서 소비 촉진 정책이 연말 연초 기준으로 주요 정치 이벤트를 기점으로 소비 정책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주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춘절 되면은 예전에 각 지역에서 고향을 못 가고 계속 그 지역에서만 머물렀던 그 민심들이 이번 춘절에 어떻게 옮겨질지 고향 가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고향 갈때 고향 가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랑 모여 둘러앉아서 외식도 하고 술도 먹고 하겠죠. 그래서 음식료라든지 뭐술뭐 이런 쪽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행 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어쨌든 여행 수단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번 주 보이차는 여기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